자,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을 배웠는데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반항은 AN은 어떻게 생겼냐면 A 아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고요. 그쵸? SN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1-R 위에 뭐예요? 항수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N개면 N개, N+1개면 N+1 넣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뭐 곱해준다? 첫 지항 곱해준다. 혹은 R-1분의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첫 지항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이건 언제 쓰는 게 좋죠?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건 언제 쓰는 게 좋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뭐 이 정도는 센스적으로 알고 됐지? 그래가지고 6번 문제를 바로 풀게요. 6번 문제 보시면은요.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띵띵띵 이런 다음에 더하기 1을 누구로 나누면? X-1로 나누면 몫이 fx라고. 어렵네. 몫이 fx고 fx를 또 나눠.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가 필요해요. 근데 나머지 정리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복습 한 번만 하면 될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10을요 7로 나누잖아요. 그럼 몫이 몇이 나옵니까? 1이 나오고요. 7 이렇게 될 거고 빼면 3할 거고 똑똑똑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검산식이라고 하죠. 몇 쪽이냐면은요 150쪽이에요. 검산식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검산은 어떻게 합니까? 10은 7 곱하기 1 더하기 3 이랬던 거 알아요? 이렇게 따당 곱한 다음에 3 더하는 거. 이거 검산할 때 초딩 때 배웠던 거야. 이게 근데 식에서도 똑같이 먹혀. 어디에서도? 식에서도 똑같이 먹혀가지고요. 잘 봐. A라는 식을요. B로 나누면은요. 당연히 뭐가 나올 거고? 몫이 나올 거고요. 몫이 나올 거고요. 뭐야 까먹었어. 여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분필 때문에 까먹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검산하는 식을 우린 나머지 정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검산하는 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A는 따당 곱하면 뭐예요? B 곱하기 목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겠습니까? 이것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얘를 A는 B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라고 읽는데 한글로 읽으면 좀 이상하니까 문자화 시키는데 이쁘게 말해서 얘를 A는 B 곱하기 Q X 플러스 나머지 remain RX라고 많이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쓸 거고요. 얘가 나누는 수잖아요. 그거 알아요? 7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7보다 크면 안 되죠. 그거와 비슷하게 차수, 얘의 차수,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얘의 차수가 더 어때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겠죠? 이런 정도까지. 얘가 만약에 3차로 나눴으면 나머지 몇 차 나와야 돼? 2차거나 1차거나 3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괜찮지? 그래갖고 이거다 이거.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잖아요. x-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읽어봐. 이러면 대부분 x제곱 마이너스 1은 x-1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하는데 나머지 정리를 잘 알고 있는 애들 이렇게도 말해. x제곱 마이너스 1을요. x-1로 나누면요. 몫이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0이네요. 라고도 말한다고. 아니 뭐 그런 그지 같은 말하기가 있어요? 아니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a를요. b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요. 나머지가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 시작한다 그대로 적을 거예요. 어? 귀찮더라도 꼭 적어야 됩니다. 누구를 나눴다고 돼 있습니까? 문제에서? 얘를 나눴다고 돼 있죠. 국어. 그쵸? 그러니까 x10제곱 플러스 x9제곱 플러스 x8제곱 띵띵띵 1이라고 쓴 다음에 누구로 나누면? x-1로 나누면 여기 뭐가 나올 거냐면은요. 몫이 나올 거고 여기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된 거 맞죠? 그런데 몫이 뭐냐면은요 fx래요. 그러니까 바꿀 거야. 됐습니까? 몇 차로 나눴는지 확인. 몇 차 나눴어요? 1차. 그쵸? 나머지 몇 차밖에 될 수 없어? 상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잖아요. 흰색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목을 댕강 날릴 수 있는 숫자 몇이에요? 그렇죠. X에 1을 대입하면은 날아간다고. X에 뭐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누지 않고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띵띵띵 더하기 1은 1 넣으면 0 곱하기 몫이니까 굿바이.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고. 되는 거 맞지? 1 더하기가 몇 개만 있는지 보면 되겠네요. 근데 1이 몇 개 있나 보아 했더니만 여기 1부터 시작하고 몇 개까지 있는 거예요? 10개까지 하고 10 이러면은 죽어요, 혼나요, 깨끗해요. 무슨 소리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뭐 있겠습니까? X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1부터 시작하고 1, 2, 3, 4, 8, 9, 10 해가지고 10개 하나 더 있으니까 몇 개야? 11개라고. 그러니까 이거 11개 있으니까 몇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11은 나머지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21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이라고 쓰겠습니까? 11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 우선해주면 돼요.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fx 구할 수 있죠. 뭘 구할 수 있다고요? fx.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11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열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0제곱 더하기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플러스 띵띵띵 더하기 x 플러스 1에다가 2 함 하면 빼기 11이 될 거고요. 얘는 x-1에 곱하기 fx 이렇게 될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그게 아니었네. fx를 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지. 그래갖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요.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2로 나누면 목2가 나올 거고, 왜 선생님 목2예요? 저기 목1 나왔으니까 이미. 목2가 나올 거고 나머지 2가 나올 겁니다. 그때 얘가 답이야. 문제 다시 해서 국어 잘 읽어야죠. 아니 x10제곱 플러스 x9제곱 플러스 얘를 x-1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fx를 다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가 문제라고요.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렵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잘 봐. 나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이제. 얘 어디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넣을 거야? 다시? 얘가 얘잖아요. 몫을 x-2로 나누면 목2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 정리 두 번 적용한 거야. 얘를 그냥 여기다 쏙 넣을 거야. 이해 되니? 괜찮죠? 그래갖고 넣으면은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9제곱 띵띵띵 더하기 x 더 이거 계산하자 인간적으로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x-1이라고 쓸 거고요. 곱하기 fx 대신에 얘로 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x-2의 목 이렇게 쓸 거고 사라져.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됩니까? 두 번 적용한 거야 나머지 정리를. 안 되면 이거 안 된다고 해야 돼.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은 누구 없애고 싶어 또? 이거 없애고 싶죠? X에다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갖고 X에다 2를 넣으면 완전 신기반기. X에다 2 대입하면은 2의 10제곱 더하기 2의 9제곱 안 보이나? 더하기 2 빼기 10이라고 쓸 수 있고 2 넣으면 1이라고 쓸 수 있고 2 넣으면 굿바이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나머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이네. 아 선생님 뭐라고요? 그냥 저거 계산하면 답이라고요. 나머지는 2 더하기 2의 10제곱 더하기 2의 9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2까지 있고요.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문제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 안에 나머지 정리가 있어서 혼자서 국어 읽다가 헷갈린다고. 망했네 막 이러면서 망친다고요. 응? 밑줄 친 얘는 무슨 수열의 합입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건 이쁘게 잘할 수 있잖아.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갈게요. 공비가 몇이니까 공비 찾아 우선. 2 이래야지. 또 2분의 1이 되라. 걱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아름다운 풀이 아닙니까? 그죠?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세제곱 더하기 2의 10제곱으로 보는 게 더 좋잖아.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읽으라고. 그리고 항수는 몇 개예요? 10개. 얘는 10개입니다. 여기 1부터 시작해서 10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공비 빼기 1. 공비 몇이에요? 2 빼기 1. 공비 빼기 1. 2 빼기 1이라고 쓰고 항수 몇 개? 10개.
가로 열다 첫째 항 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거기에 빼기 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안 어렵죠? 계산은 잘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전개하면 2에 몇 제곱이야? 여기 1이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11제곱. 전개하면 뭐야? 마이 마십. 그래갖고 답은 이쁘게 2에 11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히터 좀 꺼주시면 안 되나요? 히터가 건강이 안 좋아요.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나머지 정리 알아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첫 번째 애들이 많이 막히는데 선생님 이거 구할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구할 생각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몫을 다시 한번 나누네요.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몫을 나눈 식을 여기다 쓰고 대입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식이 계속 복잡해지는 느낌만 괜히 들고 망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도전도 안 한다고. 근데 막상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식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성이 됐음? 호장이 되니? 됐어요. 자, 됐어. 다음 문제 갑시다. 7번. 볼륨 적으세요. 뭔가 어둡다. 안 어둡습니까? 나만 어둡나? 크리스마스라 그래. 7번. 이거 그냥 아 이거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빠르게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돼 있냐면요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래갖고 이게 보면 넷째 항까지 합이고요.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공식 쓰는 연습이거든요. 자 갑니다. S4 나누기 S2라고 쓰면은요 는이라고 쓸 거고요. 얘 1-r분의 1-r 항수 몇 개? 5개. 4개라고 할 거고 첫째 항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연습합니다. 밑에 거는 1-r이라고 쓰고 쓸 거고요. 1-r이라고 쓸 거고 공비 몇 개? 아, 항수 몇 개? 두 개. 첫째 항 A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이게 몇 나왔대요? 9 나왔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문제에서. 그러면은요.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A 수학수학 약분 1-r 1-r 수학수학 약분 위에 거는 위에 거끼리 아래 거 아래 거끼리 아난박박 쓰면서 고생하지 말고 괜찮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난박박을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정리된 식은 1-r의 제곱 분의 1-r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9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여야 되는데 무슨 차공식이 보여야 돼? 합차공식이 보여지고 얘를 1-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1+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 1-r의 제곱은 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끄끄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합차도 약분해서 없앨 수 있잖아. 얘 합차만 쓰면. 그지? 그래가지고 얘가 수학 약분돼가지고 띵띵띵 1+r 제곱은 뭐라는 걸 얻어요? 9라는 걸 얻고 r 제곱은 몇이다? 8.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 r 제곱이 8이네요.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요. A4분의 A4 나누기 A2 그러니까 넷째 항 나누기 둘째 항 이거 구하라 했는데 얘 공식 대입하지 말고 바로 말하자. 복습했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거 뭐야? R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자고. 진짜 사소한 차이인데 이게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가른다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만 이거 보자마자 R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원리를 깨닫고 있으면. 그러니까 답 몇입니까 그냥? 8 이러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계산시키는 연습 한번 했습니다. 8번.
신비로움. 이것도 별거 아닌데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비수열은요, 이런 게 있다. 등비수열을 하나 내가 뽑아냈다. 1 안 좋아. 2 안 좋아. 3, 6, 2 곱하면 12, 24, 48, 96, 100, 그만. 안 돼.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등비수열 맞죠? 등비수열인데요. 얘를 내가 심심해가지고 첫째 항, 셋째 항, 다섯 번째 항 뽑아내잖아요. 얘 뽑아내. 3, 얘 뽑아내. 12, 얘 뽑아내. 48, 이래도 이것도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몇입니까? 4, 이렇게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여기까지? 등비수열은 신기한 게요. 간격만 일정하면 등차수열이랑 똑같아. 등차수열도 간격만 일정하게 뽑아내잖아요. 등차수열이었죠. 근데 등비수열도 간격만 일정하게 뽑아내잖아요. 뭐가 돼요?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개수를 똑같이 더해. 두 개씩 더해볼까요? 두 개씩 더하면 몇이에요? 9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개씩 더해보세요. 몇이에요 이거? 36이라고 되죠. 두 개씩 더하세요. 이거 몇입니까? 몇이야? 144죠? 그쵸? 얘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어떻게요? 곱하기 몇입니까? 4. 곱하기 몇입니까? 4. 그래갖고 등차랑 등비랑 신비로움이 똑같아. 똑같이 뽑아내도 등비수열, 등차수열이고요. 똑같이 더해도 등차수열, 등비수열입니다. 맞아? 그래갖고 아, 개수가 일정하게 더하면은요. 등차, 등비가 유지되는구나. 에다가 플러스 하나 덥니다. 뭐냐면은요. 등비수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거 지금 3, 6, 12, 24, 띵띵띵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1, 2분의 1, 3분의 4분의 1 같은 소리 하고 있어. 4분의 1, 8분의 1 이런 등비수열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곱해도 등비수열이에요.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급수에서 쓰거든요. 곱해도 뭐라고요? 등비수열이로 곱해볼까? 몇이야? 3. 곱해볼까? 몇이에요? 헉? 이런 기적이. 곱하면 몇이에요? 3. 이런 곱하면 몇이에요? 3. 이래도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이라고요. 응? 몇이에요? 공비? 1. 공비 몇이에요? 1. 공비 몇입니까? 1. 이렇게 된다고. 등비수열끼리 곱해도 뭐가 된다? 등비수열. 또 있어요. 또. 등비수열을 심심해서 얘를 제곱할 거야. 뭐 할 거라고요? 제곱할 거야. 그러면은 9 제곱하면 36 제곱하면 144 될 거지. 그러면은요. 공비 몇이에요? 4. 공비 몇이에요? 4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뭔데요? 아니 원래 등비수열의 공비는 몇이었어요? 2였죠. 근데 제곱을 한 수열의 공비는 몇이냐면은요. 4가 돼. 첫째 항은요? 3이었는데 뭘로 돼요? 9로 된다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등비수열이라고. 등비는 계속 등비야, 신기하게.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아니, 내가 짜증나서 역수를 취했어. 무슨 수를 취한다고? 역수를 취했어. 그럼 3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도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 저놈의 원래 공비는 2였는데, 역수를 취해도 공비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공비도 역수취해지고, 심지어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도 역수취해지고. 되니? 그리고 등비수열은요, an이 있어. 그러면은요, an의 제곱도, 루트 an도, 아, 루트는 안 씌워봤네. 괜찮아요. 그리고 an을 역수취한 것도, 얘네 셋 다 다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비수열이 되고요. 첫째 항도 제곱이 되고요. 첫째 항은 루트를 씌우고요. 첫째 항은 역수를 취해요. 공비는요. 아, 나 큰일 났다. 너무 배고픈데. 공비를 제곱이 될 거고요. 나 계속 배에서 소리나. 루트 r이 될 거고요. 야, r분의 1이 될 거예요. 아, 등비수열은요. 간격을 일정하게 뽑아내도 등비수열, 간격을 일정하게 더해도 등비수열. 심지어 제곱을 해도 등비수열, 역수를 취해도 등비수열, 등비수열끼리 곱해도 등비수열, 루트를 씌워도 등비수열. 공비는요? 제곱하려면 제곱해. 루트 씌우라면 루트 씌워. 역수 씌우라면 역수 씌우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an이라는 수열이요. 3 곱하기 4에 n-1제곱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n분의 1의 시판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이거 아니겠습니까? 역술치예요. 3 곱하기 4에 n-1제곱분의 1이라고 치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10 넣고 이렇게 다음에 아 얘가 등비수열이네를 알아챈 다음에 첫지항 알고 공비한 다음에 합공식을 쓴다고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죠. 어머 얘가 등비는 건 확신하죠. 그죠? 등비수열인 건 확신하잖아요. 등비수열인 건 확실하니까 딱 보아하니까 무슨 수만 취했어요 지금? 역수를 취했죠. 역수를 취했으니까 얘 첫지항은 3이고요. 공비는 4라는 거 확실하잖아. 그리고 첫지항을 역수 취하면 이놈의 첫지항이라고. 이놈의 첫지항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역수 취하면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놈의 공비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역수를 취하면 4분의 1이라고요. 의심스러우면 해봐. 직접. 1부터 넣어봐. 역수 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합을 구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1 빼기 4분의 1.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라고 한 다음에 가로 열 닫. 항수 몇 개예요? 10개. 첫째항 몇입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이걸 막 일일이 대입해서 막 다 확인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린지 알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니까요. 2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 an 곱하기 bn 의 일반항 구하래. 일반항. 그럼 그냥 둘이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래도 된다고. 얘의 첫지항은 3이고요. 얘의 공비는 4라는 거 확실하지. 얘의 첫지항은 2고요. 공비는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그럼 이놈의 첫지항은 그냥 첫지항끼리 곱해. 3이? 6이 첫지항이고요. 공비는 공비끼리 곱해. 몇이에요? 3분의 4가 될 거예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은요. 그래갖고 이거의 일반항은 6 곱하기 3분의 4에 n-1제곱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등비수열은. 된 거 맞지? 어? 이 정도까지 잠깐 잘 알고 있으신 상태에서 이 문제는 뭐 그냥 따르게 풀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8번입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5라고 돼 있고요. A5도 뭐야? A4 더하기 A6은 10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 1, 2, 3, 땡땡땡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 18. 이 문제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입니까? 3항까지 합이죠. 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더했네? 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S3으로 보여야 돼. 그지? S3으로 보여야 되죠. 이게 몇이야? 5. 나 얘가 문제네, 두 번째 게.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시그마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 S5 빼기 S3? 아, 그거보다도 좀, S6 빼기 S3? 그거보다도 조금,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면 좀 풀기 쉬울 텐데. 어차피 구하려는 거 이거 아닙니까? S18? 그치? 그럼 얘도 S로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S의 단점, 치명적인 단점. 항상 첫째 항부터 가야 돼. 항상 첫째 항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A1, A2, A3라고 탁 더해버리는 거야. 내 맘대로 여기다가 A1, A2, A3라고 싹 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사실 알고 있다. 몇이라고 알고 있어요? 5라고 알고 있죠. 즉 1항부터 6항까지 합은 몇이야? 지금 나만 하죠. 15 이렇게 되겠죠. 아 지금 된 거 맞니? 아니 넷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다 이런 행동했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더했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양변에 같은 행동을 취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어머 이거 봤더니만 얘 문제 위에서 나와 있어요. 3항까지 하면 5래요. 그러니까 이거 5지. 그러니까 이거 15라고 쓴 거예요. 그 얘는 이쁘게 그냥 바로 딱 읽어. 아 S6이네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됐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풀 건데요, 선생님? 이렇게 풀겠습니다. 3항이 5니까, 3항까지 합이 5니까 R 빼기 1, R의 항수 3개, 첫째 항. 이게 몇이야? 5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R-1, R 몇 개 항수? 좋아요. 여섯 개 이렇게 됐고. 같이 되니? 표정 안 되니? 돼? 희정이 되고 있니?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봐. 배고파서 여러분들이 잘 못 되는 것처럼. 얘 구하는 게 답이잖아. 얘도 뭐예요, 그러면은? R-1. R에 몇이라고 쓰면 돼? 18 항수, 빼기 1, 이런 다음에 첫 장.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얘 딱 그러면, 와, 문제 다 풀었다 이래야 돼. 왜 다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아, A랑 R 모르는 거 두 개밖에 없는데, 식 몇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열린만 완전 잘하면 풀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뭘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뭐 이렇게 뭐 해야 됩니까? 얘? 뭐 하는 게 참 좋을까? 나눕니다. 등비수열은 곱하기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곱하거나 나누는 게 제일 이뻐. 알았죠? 곱하거나 나누는 게 제일 이뻐. 그래가지고 자, 이게 큰 수니까 여기다 쓸게.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R-1이라고 써있는데 자, 나눌 거야. R-1분의 A의 R의 3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자, 이 숫자는 몇이야? 15. 이 숫자는 몇이야? 5. 이런 거야. 그냥 나눴다, 나눴다, 이거 밑에다 깔았다. 그치? 그럼 위에 있는 건 위에끼리 약분, 아래에 있는 건 아래끼리 약분이 되는 거니까. 수학. 맞죠? 똑같으니까. 그럼 남는 식은 뭐라고 쓸 거냐면요. R3제곱 마이너스 1분의 R6제곱 마이너스 1은 몇이냐면은 3. 이렇게 될 거야. 수학. 합자공식 보임? 이거 무슨,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3제곱 플러스 1, R3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약분이 돼가지고 R3제곱 플러스 1은 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R3제곱은 뭐야? 2. 여기서 그럼 R을 구해야 돼? 좀 짜증나죠? 왜? 3제곱 끝나오잖아. 지수법칙 막 짜증, 이거 막 이래갖고 막 해야 됩니까? 이거 막 난 계산 왕이야 이런 다음에 이거 여기다가 막 넣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안 쳐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지금 R3제곱이 2가 나왔으면은 숫자가 완전 그지 같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잠깐 지워. 그리고 좀 멀리서 이렇게 살짝 봐. R3제곱이 2이기 때문에 얘가 2니까 여기다 2를 넣잖아? 맞죠? 여기다 2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R-1분의 A의 2 빼기 1은 1이니까 다시요. 2 빼기 1은 1이니까 R-1분의 A는 몇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5라는 사실을 알죠. 얘를 알으니까 잠깐 데리고 올게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A랑 R은 따로따로 구하기가 너무 귀찮아. 근데 R-1분의 A랑 R3제곱은 2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이거 연립할 때 여러분 짜증날 거예요. 지금 내가 해서 그런 거지 스스로 하면 막 짜증나거든. R이 3제곱끝 나오니까 대입하면 문제 망친다고. 시간 막 가고. 무슨 소리냐면은요.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될 건 얘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R-1분의 A 곱하기 R18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거를 약간 한 덩어리의 느낌으로 생각한다고. 무슨 덩어리?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의 느낌으로 생각한 거고 얘를 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R하고 A는 개개인으로 구하기 짜증나니까. 어? 그래가지고 얘는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얘 구해놨잖아. 그럼 얘가 5가 될 거고 얘를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R3제곱이 몇 번 있다? 6번. 6, 3, 18.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얘가 여기 쏙 빠지면은요 64 빼기 1 해가지고 5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63 해가지고 5, 35, 5, 6, 30 몇이에요? 3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데 질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이거 계산력이 되게 어려운 계산이거든? 굳이 A랑 R을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구나. A랑 R을 싹 다 구하지 않아도. 쉬운 문제지만 A랑 R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안 튀어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갖고, 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아, 이거, 이런 아이디어. 이대야.
너무 배고픈데. 나 되게 많이 먹었을 텐데, 나.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봐봐. 보시면은요,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거에 막 너무 자주 쓰지 말고 별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등비수열은 간격만 똑같아도 등비수열이라면서요, 선생님. 어차피 등비수열은 간격만 똑같아도 등비수열이라면서요, 선생님. 보니까요. 자, 첫 장부터 셋 장까지 합은 3이라고 한다면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5라고 나와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넷 장부터 여섯 번 장이니까 여길 6이라고 하면 4, 5, 6 똑같은 세 개가 몇 나옵니까? 10 나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간격만 똑같으면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A1, A2, A3, 여기는 A4, A5, A6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7, A8, A9 여기 9겠죠. 그쵸? 9까지는 몇일까? 곱하기 뭐 했어? 2.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라고요. 곱하기 2하면 뭐야? 2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첫 장부터 어디까지 합이에요? 어머, 이거 되게 많이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직 더 갈 건데 여기까지 되지. 더 가면 되죠?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는 뭐 껌이죠. 몇 칸 가야 돼, 여기? 12. 몇 칸 가야 돼? 15. 여기 몇이에요? 18.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격만 3개? 자, 몇 곱해? 지우자, 이거. 살짝. 2를 곱하면 몇입니까, 여기는? 40. 여기 2 곱하면 몇이에요? 80 맞죠? 2 곱하면 몇이에요? 160. 그랬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첫 장부터 몇 항까지 합이에요? 1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쑥 끌고 오면 답 아니겠습니까? 다 더하면 답입니다. 그래갖고 1000 넘니 아니죠? 깜짝이야. 이렇게 더하면 이쁘죠? 200. 이렇게 더하면 이쁘죠? 100, 300, 1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 덧셈 할 때도 10으로 끊어서 덧셈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오늘은 이제 뭐 합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뭐해 이제? 집에 갑니까? 놀아요. 놀아? 친구들이랑? 네. 그 친구가 누구니? 네? 여기 있는 친구야? 아니요. 효경이. 효경이야? 효경이는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야? 연지야, 피곤하니? 연지 어제 열심히 했어? 9시간 수업 들었나? 10시간. 10시간? 누가 4시간을 하니? 네. 수업을? 어떤 수업이 4시간이야? 3시간 반. 9시간 반. 하, 죽겠다. 9번 문제의 별표. 제가 수학에서 진짜 이게 왜 별표냐면 이거 안 나올 건데 수능엔. 왜 별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어떤 개념이냐면은요, 거의 내가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교점은 식은 이 개념 때문에 그럽니다. 아셨죠? 응? 이거를 지금 한 번만 다시 설명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잘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툭 건드리면 실근 이래야 돼요. 아니 뭐라는 거야? 툭 건드리면 왜 건드려 이래야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가다가 툭 건드리면서 교점은 이러면 실근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았죠? 어? 교점은 뭐라고요? 실근. 이 이론이 이게 내가 1학년 때 감동을 먹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막 눈물을 흘렸다니까. 와, 이거를 깨닫고 아, 수학이 진짜 신비롭긴 신비롭구나 이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냥 넘어갔는지 감동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점의 실근이라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x-1, x+2는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2차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면은요, x는 몇 도는 몇이라고 할 거예요? 1도는 마이너스 2라고 할 거지. 여기까지는 아무도 지장 없지. 이걸 사람들은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해요. 그치? 방정식을 풀었어요. 근데 여기에 y는을 붙여요. 그러면은 이게 노란색 직선을 그린다는 거고요. 여기에 y는을 붙여요.
그러면 내가 핑크색 직선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직선 노. 얘는 직선, 얘는 곡선.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노란색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배우거든. 헉? 선생님, 이 그림 그리는 게 더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를? 방정식을 뭘로 해석한다고요? 함수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면 x좌표편이 1이고 x좌표편이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이 나올 거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나올 겁니다. 아이고 엉망진창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핑크라는 그래프를 뭐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은 y는 0이라고도 하지만 x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갖고 x축을 그리는 거야. 핑크로 이렇게. 그리고서 해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요. 노랑이와 핑크가 만나는 곳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은요. 만나는 곳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죠. 그쵸? 그래갖고 만나는 곳이 교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하필이면 방정식의 뭐야? 실근과 똑같아요. 몇이야? 1이고 몇이야? 마이너스 2.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거겠죠.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에요. 완벽하게 정확히 말하면. 근데 너무 기니까 교점은 뭐다? 실근이다. 실근은 뭐다? 교점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잘 돼야 돼. 방정식이 함수로 해석이 되고요. 함수가 막 부등식으로 해석이 되고 부등식이 막 방정식으로도 막 변하니까 서로서로 막 상호관계로 막 왔다갔다 잘해야 돼. 근데 이게 잘 되면은요. 뭐가 편하면 미적분이 편해요. 근데 미적분이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번 수능 이렇게 나왔어요. 미적분 1. 뭐야 또 수학 2. 화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10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요. 8문제 나왔어요. 실제로. 응? 근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린 거예요. 오답순위 5번째 안에 꼽히는데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서 벌써 2문제 나왔다. 수학2는 웬만해서 애들이 잘 푸나봐. 어? 그래가지고 이 미적분을 어려워하는 거지. 문제는 진짜 쉽거든요. 잘 보면. 30번 빼고는. 되게 쉬운데도 틀린 이유는 저게 안 돼서 그래요. 저게. 저거 알았죠. 확통은 그냥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잘 돼야 돼. 그래서 이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얘만큼은. 수학의 첫 출발입니다. 수학의 꽃이 뭔 줄 알아요?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Calculus is flower of mathematics. 맞죠? 어? 진짜 미적분의 꽃이 뭔 줄 알아요? 함수야 함수. function is flower of calculus. 이걸 얘기하잖아요. 영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어? 그래갖고, 사실 수트는 약간 좀 동떨어졌잖아. 수열하고 집합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애들을 느낌으로 이런다니까? 어? 집합 나왔네? 라고 인지해. 근데 미적분은 나왔는데, 뭐야? 이렇게 된다고. 적분인지 미분인지 감각적으로 생각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어? 이거 잘하라고. 맞죠? 하고 교점은 뭐라고요? 실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y는 제와 잘 들어야 돼. y는 8x 세제곱과 y는 k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의 뭐가? 세점에서 만난대. 세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 좌표가 분리수열 이런 거잖아. 문제 그냥 풀면 돼요, 이제. 교점에 밑줄 치시고요. 교점은 무슨 근? 실근, 잘했어요. 얜 실근이니까 둘이 연립을 하면 돼. 선생님아, y는 8x 세제곱이랑요. y는 k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진 함수. 여기까진 함수인데 y 같으니까 니네들도 같다고 하는 순간 연립한다라고 말하고요. 8x 세제곱은 k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함수가 방정식에서 뿅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는 교점이라고 해석했지만 여기선 뭐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실근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얘를 한쪽으로 다 싹 다 몰아버릴게요. 그러면 왼쪽 2항이라고 쓰면은요. 이 식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은 제로라고 할 거고요. 얘를 2쁘게 3. 자, 방정식이래요. 그지? 함수를 방정식화 시켰습니다. 그거의 새 실근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다 맞춰야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입니다. 호창이가 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근의 합 맞죠? 오, 잘했어요. 답을 바로 말했네. 마이너스 A분의 B를 암산을 해가지고 8분의 K라고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말했어요. 됐죠?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뭐예요? 호창아? 맞아, A분의 C. 그럼 이것도 암산해, 계산해볼까? 몇 나와요? 여기선 1 나오겠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 얜 뭡니까? 호창아? 어? 마이너스 A분의 D. 잘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해가지고, 이건 내가 계산할게, 한 번은.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있는 거 맞지? 이거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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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A분의 F, A분의 ABCD, EFG, A분의 C 이렇게 막 한다고 알았지? 아니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A분의 E가 나올 땐 언제일까? 4차 방정식 때. A분의 F 나올 땐 언제일까? 5차 방정식 때인데 안 나와. 근데 외우기 좋으라고, 좋으라고 마플, 마플, 마플 이렇게 돼요. 어? 마플이라는 문제집 있는데. 그죠? 있지 않나? 없어요? 몰라? 마플 있는데? 마두통도 있고. 마플 있는데? 기출문제 다 모아놓은 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됐지? 그랬는데 하필이면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룬대?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얘가 뭘 이룬대요?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알파, 베타, 감마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두는 거예요. A, AR, AR제곱 이렇게 두는 겁니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등차가 세근을 이룰 때는 등차인 세근은 A,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고 둬도 되지만 계산과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센스 있는 두기는 어떻게 두냐면요 이렇게 둔다고 알려져 있어요. A-D, A, A 플러스 D로 두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등비수열은 그냥 해도 돼. 그렇게 빨라지지 않아. 좌우 대칭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됐죠? 세근 이거야? 혹시나 그럼 네근 나왔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지고는 가자. 등차해서 네근 나오면 어떻게 들어야 돼? A-3D 그리고 A-D 그리고 A 플러스 D 그 다음 뭐예요? A 플러스 3D 이렇게 네근을 두면 돼. 그럼 공차가 뭐야 여기선? D라고 하면 안 돼. ED야. 왜냐면 여기에다 뭘 둬야지 얘가 나와? ED. 그러니까 이게 공차야. 내가 이거 가르칠 때 나는 원래 D라고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3학년이 됐으니까 D라고 많이 알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ED라는 것만 조심하세요. 4개일 때 알았지? 4개까지밖에 안 나와. 5개짜리가 아주아주 옛날 옛적에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쉬울 거 아니야. 저거 알면 다 할 수 있어. 잠깐 딴 얘기로 샜지만 등비수열이니까 A, AR, AR제곱으로 둘 수 있죠? 그래가지고 식을 다시 이쁘겠습니다. 이거 A, AR, AR제곱으로 쓰면은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뭐라는 걸 아냐면은 8분의 K라는 걸 알게 되고요. 둘이 곱할게요. 알파, 베타, 따당 곱하면 뭐예요? A 제곱알. 자, 베타, 감마 곱할게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곱하면 따당 곱하면 A 제곱, R 제곱 돼갖고 얘가 1이라고 구해놓은 거고요, 우리가. 그지?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라는 거는 3개 곱하라는 거 A 몇 개? 3개. 알파 몇 개? 3개가 8분의 1이다! 까지 가지고 풀면 돼. 이거 계산만 잘하면 무조건 풀리죠. 왜? 모르는 문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식 몇 개야? 3개니까 계산만 잘하자가 목표예요. 그랬을 때 얘는 어렵지 않죠. 이건 뭐예요? AR이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AR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이라는 엄청난 기술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알려주고 있죠? 얘를 뭘로 묶어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AR로 묶어내라 이러는 거야. 왜? AR을 아까 전에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의 한 덩어리의 느낌. 그러니까 AR로 묶어내면 뭐야? A 더하기 뭐예요?
AR 더하기 제곱 더하기 뭐예요? AL, R 이렇게 되겠네. 으쓱 이렇게 뿅. 연차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몇이에요? 이게 1 나누는데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A 더하기, 이쁘게 쓰자, AR 더하기 AR 제곱이라고 쓸 거고 얘는 1이라고 쓸 수 있고,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몇이라는 걸 알아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이라고요? 2! 그게 뭐라고? 2는 8분의 K 해가지고 K는 뭐야? 잠깐만 답부터 내자.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지? 경호야 돼? 힘드니? 희정이 돼? 됐어? 호정이 됐니? 이해되는 게 가을에 잘 되고 있어? 가을이 걱정되는 몸이 아파가지고. 긍정이 됨? 금등이 지금 짜증냈다. 쉬자 이런 것 같은데? 좀 아니 됐죠. 근데 이거 봐봐, 나 다 할 줄 알아야 돼. 집에서 열심히 이거 해야 된다고. 이 문제 등차수레도 있는 거 알죠? 어? 등차수레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 풀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연립하구나. 이 문제 굳이 넣는 이유는 교점은 실근이라는 거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3학년이라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응? 되죠?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를 좀만 살펴보면 이 정도의 느낌도 온다? 등비수열일 때는요, 이거랑 이거랑 나누면 무조건 뭐 나옵니까? AR 나온다? 무슨 소리냐면 얘랑 얘랑 나누면은요, 얘를 얘로 나눠주잖아? 아 다시 말하자, 이거를 이거로 나누잖아? AR 나오지. 느낌상.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묶이잖아요. 근데 얘가 얘잖아요. 그쵸? 즉 AR만 나온다고. 누구에서 누구 나누면 이거를 얘로 나눠주면은 약분이 탁탁 돼가지고 AR만 남아.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예요? 아니 이 얘기예요. AR 제곱 더하기 A제곱 R세제곱 더하기 A제곱 R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뭐라고 되냐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제곱 이렇게 나누면은 쓱쓱 이렇게 해가지고 뭐만 남냐면 AR만 남는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AR? 근데 이거 세제곱하면 누구 나와? 얘 나오죠? 그래갖고 그걸 굳이 일반화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등비수열이라면 근이 등비일 때, 근이 뭐일 때만 돼요? 근이 등비일 때만 돼요? 근이 등비일 때만 돼요? 어차피 이거분의 이건 몇이에요? 마이너스 K분의 8이죠? 얘를 몇 제곱하잖아요? 3제곱을 하면은요 이거분의 2개 나와요. 8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갖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어차피 잘 안 쓸 거긴 아는데 나는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계속 풀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나누면 AR이 나오네? 그거 세제곱하면 얘가 나오겠네를 일반화하면은요 안에 거분의 안에 거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K분의 8을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아니 A 이거 박박이 나온다. 8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온다가를 얻게 돼. 다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세 근이 등비야. 그럴 때는 이런 걸 얻게 돼요. 안에 거분의 안에 거 플러스 b분의 플러스 c를 세제곱하면은요 밖에 거분의 밖에 게 나와요. a분의 b가 나온다는 이 사실도 얻게 된다고요. 진짜 별건 아닌데 이거 그냥 툭 보면 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거 계산하면 진짜 똑같은 답 나옵니다. 해보시면 선생님 그거 여기까지도 살짝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문제만 하면 쉴 수 있죠. 한 문제 빨리 하고 쉴게요. 10번. 아 머리 아파. 배고프고 머리 아프고 엉망진창이네 몸이. 요즘도 나홀로 집에를 TV에서 틀어주나? 안 하죠 그런 거. 너네 나홀로 집에는 봐봤니? 케빈 알아요 케빈? 나홀로 집에 3도 본 적 있어? 응 맞아.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캐롤도 잘 안 들리고. 제가 밖에 안 나가서 그러는 거겠죠? 화정역에는 캐롤이 들립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만 해가지고?
아니, 캐롤이 잘 안 들려, 지나댕기면서. 마지막 문제 봅니다. 김미수야. 아니, 이 문제를 솔직히 이거 누가 못 풀겠습니까? 이거 그냥 다 풀 수 있죠. 봐봐. 갑니다. 이거 하고 빨리 쉴게요. 지금 SN 구, SN 나왔는데 누구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념 1번 하시고요. A9 구하라고 했죠. A9 구하라 했으니까 AN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SN 가지고 AN을 구하는 공식 뭐예요? 뭐밖에 없어? AN은 SN-1밖에 없다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AN은 SN-1 이거밖에 없구나. 주의해야 될 상황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N이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왜 1이 못 들어가요? 여기 0이 될 수 없으니까. 0한까지 합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N에다가 뭐 넣으면 답 나와요? 9 넣으면 답 나오겠죠? 그래갖고 S9-S8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N에다 9 넣었어. 그래가지고 얘 계산하면 S9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빼기. 그 다음에 8 넣으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라고 할 거고 빼기 1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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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야. 2의 9제곱 몇이에요? 512. 2의 8제곱 몇이에요? 256. 그리고 빼면 몇이에요? 256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인데 연습을 이거 말고 AN 구하는 걸 연습을 시키려고요. 자 AN 구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까? 맞죠 맞죠? 다시요. 여기다 N-1 넣는 거니까 여기다 N-1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리고 주의사항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라고 쓸 거고 플러스 1이라고 쓸 건데 수학 사라질 거예요. 여기까지도 될 거고 누구나.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계산 못해서 이것 때문에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계산 센스인데. 낮은 차수로 묶는다, 낮은 지수로 묶는다. 뭐라고요? 낮은 차수로 묶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N이 낮죠? N-1이 낮죠? N이 작아요? N-1이 작아요? N-1이 작죠? 그래갖고 여기서 2에 N-1 이렇게 딱 쓰고 가로 열고 이렇게 곱해서 얘 넣어야 돼. 몇이야? 2. 이렇게 곱해서 넣어놔야 돼. 몇이야?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낮은 지수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넣어놔고 이렇게 하면 넣어놔야 되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N.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의 N-1제곱 이렇게 쓰면은 뭐야? 틀렸어요. 아직까지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AN은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맞아. 2의 N-1인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A1은 누구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어? S1을 이용. 까먹지 말고요. 무조건 해. 제발 해. S1을 이용해야 되니까 S1 여기다 1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1이니까 1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낙서금지하면 뭐하고 싶다고 했어? 막 접근하고 싶죠. 감전주의하면 막 손잡고 막 감전하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1-1 뭐라는 거니? 아니 여기다 1-1 하면 뭐 나와요? 헉? 맞죠 그죠? 2의 0제곱이니까 1인 줄 알았는 순간 2의 0제곱이니까 뭐예요? 1 이렇게 돼가지고 이럴 땐 그냥 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알았지? 아니 여기다 1 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어? 낙서금지인데 한번 낙서해봤더니만 똑같으면 합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제 등차등비가 끝났잖아요. 정리하면서 쉬겠습니다. 등차수열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A1 플러스 N-1D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얘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했냐면요 공차 N 플러스 별이라고 해석해가지고요 기하학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기억나세요? 기하학적으로는 직선, 기울기가 공차이고 Y좌편이 별인 직선이에요.
1차 식이니까. 됐지? 그리고 SN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합공식 두 개 있어요. 합공식 두 개 있는데 등차 수열일 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공차의 절반, 2분의 공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N에 관한 뭐가 없는 2차 식이라고 했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 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말할 수 있어야 돼.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에요. 알았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식,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식, N 앞의 개수가 공차, 말로 재발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 갖고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인데요. 등비수열은 AN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A 아래 N-1제곱이라고 생겼고요. 됐지? 그 다음에 공비 말할 땐 제발 N 아래 거 싹 다 이렇게 돌리세요. 그리고 SN이라고 하면은요, 얘도 공식이 있을 거예요. 하나만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R-1이라고 돼 있고요. 아래 N제곱-1이라고 돼 있고 A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R-1에 ARN제곱이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A라고 쓸 거고요. 얘를 하트를 쓸 거예요. 뭐 쓴다고요? 하트. 하트를 쓰면 이런 식이 나올 거거든요. R-1분의 A라고 쓸 거고 아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잠깐만 해주실 거.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래가지고 R은 공비라는 전문용 숫자고 A는 첫장이라는 숫자. 공비라는 숫자, 첫장이라는 숫자. 숫자 빼기 1분의 그 숫자 하면 뭐 나오겠어? 숫자 나오겠죠. 이거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수. 이거 뭐 나오겠어요? 수. 어머, 근데 똑같아. 그쵸?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사람들 이렇게까지 보기까지 심각하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생겼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은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N 있어야 되고요. 불이 부호 반대가 됩니다. 그럼 N 아랫게 무조건 뭐야? 공비. N 아랫게 무조건 뭐라고요? 공비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봐봐. SN이 이렇게 생겼었을걸? 이렇게 생겼죠? 봐봐, 봐봐.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확정까지 지을 수가 있다고. 여기에 곱하기 1이 있으니까 이거와 이거가 지금 부호가 반대예요. 얘 때문에. 그지? 그리고 여기 N까지 유지됐죠? 그러면 얘는 말 안 해도 등비수열이에요. 말을 해도 안 해도 등비수열이에요. 얘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 공비는 무조건 뭐예요? 2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AN을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첫째 항은 여기다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니까 SO는 몇이야? 1 나올 거고 여기다 1 넣으면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A는 1이네 라고 해갖고 1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다고. 아니 이런 문제가 여러분 정석에 맨 마지막에 있거든. 등비수열 단원 맨 마지막 정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인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문제가 이겁니다. SN은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인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무슨 수열이 되고 싶대요? 등비수열이 되고 싶대요. 첫째 항부터 되고 싶대요. 첫째 항에 에러가 안 났으면 좋겠대요. 낙서금지 통과했으면 좋겠대요. 그랬을 때 K값을 구하여라 이랬는데 원래 프리가 SN 빼기 SN-1 막 조작하고 S1이랑 S1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공부가 잘 됐으면 K는 마이너스 2 이러고 끝난다고요. 등비수열 합은 한 이렇게 생겼다니까. 항상 어떻게 생겼다고요? 얘랑 얘랑 부호만 달라. 여기가 N일 때, 여기가 N일 때 얘랑 얘랑 부호만 달라. 돼요? 그랬는데 AN 구하래 혹시나. 그랬는데 AN 구하라고 하면 지금 SN이 이렇게 생겼죠.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니까 부호 반수니까 반대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요. 그러면 AN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공비가 3이니까 3의 N-1제곱이라고 쓰고 여기 첫째 항 A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S1을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4 나오지. 여기다 1 넣어. 몇 나옵니까? A 나오죠. 이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요? 답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구하기도 한다고. 그냥 그렇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한 이 정도까지도 해놓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등비수열도 잘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SN 빼기 SN-1은 잘 하셔야 됩니다. 나와. 알았지? 잠깐 쉽시다.